난 유패라고 함. 와, 이렇게 히로 덱을 많이 찍고 있지?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저번에 실패했던 동포의 연을 다시 한번 쓰는 덱을 맞춰봤습니다. 이번에 비서성 덱이 깔깔깔깔깔깔깔깔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 바로 듀얼! 저번에 지금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좋아, 가자 형. 우리의 실력을 보자. 형이 없구나. 혹시 내가 형이다. 나는 라이거 형한테 말한 건데. 아, 님 같은 거지? 제가. 아! 성공. 첫성 후공. 어! 드디어 내가 성공하는 건가? 어디 한번 봅시다. 에어맨. 히어로 대 히어로. 아니, 에어맨. 아니, 난 히어로 아니, 난 에어맨이 쓰러지잖아. 저분은 에어맨 덱이야. 나는 비소성 히어로. 라이트닝 히어로 덱이다. 에어맨 쓰러지지 않는다고? 아니, 에어맨은 정말 쓰러지지 않아. 카드 두 장을 세트하고 엔드한다. 아니, 두 장을 세트하고 엔드하셨어. 오레오던 도로우 마치다 컨트롤 하스토 미라클 퓨즈던 증환 브라카노. 에어맨이겠다. 나는 어나더 네오스를 써치. 어나더 네오스를 시작한. 자, 이번에 말로 성공해라 동포의 연. 자, 스파크맨과 플라즈마를 양쪽에 특수소환. 좋아, 만족하였다. 난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난 빗소석에 만족하고 엔드하겠다. 과연 내 패에는 어니스트가 존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배틀 아니? 너 공격이 낮은 때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전젠데? 어? 전젠데? 어니스트는 됐어. 내일 때지. 랜드. 아니. 드로우. 에어맨 역시 쓰러지지 않아. 에어맨이 강력해. 나라봐. 페르나가라 전사이스를. 를 발동하기 전에 엑스칼리버. 왜 칼리버는 왜 주방 나왔어? 비소성이니까 전사족이니까 가코이장 미라클 퓨전. 어, 좋아. 내 덱은 히어로 덱이라고요. 좋아, 이 두 장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더 샤이닝을 시작한. 좋았어. 더 샤이닝으로 설마 또 하나 더 있겠어. 예. Yeah. 아니? 에어맨 쓰러지지 않는다고. 4300이야. 엑스칼리버. 하지만 그때를 노렸다. 7500. 에어맨 쓰러지지 않는다고. 아, 시계가 타임. 효과. 에어맨 쓰러지지 않는다고. 에어맨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강제 효과를 강제 효과를 발동시키겠어. 하트는 한 번이다. 어, 다행이다. 그럼 강제 효과가 안 된다 그 말인가? 머리가. 엔드. 어, 순간에 너무 놀랐어. 와, 에어맨 무한으로 가져와가지고 문이 계속 어니스트 네오스가 얼라이브. 라이프를 극한까지 갖고 있는 엔젤님이었다고 합니다. 에어맨 쓰러지지 않아. 아니? 내가 왜 서치 못하는 이유가 이제 어깁 때문에. 아, 저분 설마 어니스티 네오스만 가져왔다 그 말인가? 배틀. 아니, 배틀. 내가 저 샤이닉을 때려준다. 어, 야메롱다. 데미지 계산전 어니스트 데오스. 나는 하지만, 이제 어니스트 데오스를 다 썼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히어로 다시 한번 서치할 수가 있죠. 이로써 비소성이 다시 충족된다. 어니스트 데오스 다 썼다고. 어니스트 데오스를 다 썼으면은 마법카드 전제 재관으로 요제 전제로 전사적을 갖고 온다. 맞죠? What the?
엔드하지. 빅토리 뻑 같은. 에어맨은 쓰러지지 않는다고 뭐. 그렇다면 먹어버리면 그만이다. 저는 배의 존재는 스파크맨을 버리고. 좋아, 난 기소성 더 샤이닝을 시원한. 아니었네. 핫 어나더네스 시원한. 이건 예상 못했죠. 히어로에게 초유마을 안 잡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으득. 합작 카드 니들 내가 부르는 소리. 아니 또 집어다 물려. 영웅은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에어맨 영웅. 저거 안 때리면 어느 데서 돼서 내가 죽고 말아. 내가 죽는다고요. 죽기 싫은가 자네. 에어맨 클라스. 너무 아파. 에어맨은 쓰러지지 않는다고 볼. 엔드. 나 더 들어. 이제 무서운 이 수비 표시. 이제 무서운 이 수비 표시. 아니야, 활약은 다 했어. 상대 라이프 자전도 깎은 게 어디야? 배트 페이지. 아나노네오스. 상대방을 때려. 에어맨의 에어맨 전설을 드디어 끊어버려라. 또 부활되는 거 아님? 전설은 없. 전설은 없다 했지. 라고 할 줄 알았나? 혼자 같은. 시간 느끼게 타이머지. 에어맨은 쓰러지지 않는다고 보이. What the boy? 뜨러. 어? 진정한 히어로는 들어보았나? 설마. 엑시즈 속한 진정한 히어로는 변신을 네? 하는 것인가? 진정한 히어로는 따로 있다. 다클리븐 엑시즈군? 에어맨 효과 발동. 어? 가져올 수 있어? 적을 파괴한다. 안돼! 내 유일한 에이스 카드가! 나의 진정한 에이스 몬스터. 에어맨 진정이 오버레이 네트워크 꾸죠. 다클리빌레온 내일 끝사 까까까 까맨. 까맨이었어! 안돼! 잠깐만! 죽고 싶잖아! 아직! 제가고 제잇! 어니스네오스! 내가 때릴 줄 알았나 당신. 아! 놀랍다. 어디서? 어디서 다니? 아 그렇다면 저는 페로 가져올 카드를 이머지 콜을 발동시켜서 페로 가져올 카드는 뭐하지? 좋아 어나더 네오스. 어나더네오스 시작한. 나는 끝나지 않는다. 동포이온 빵을 아까 전에 못했던 더 히트를 여기서 사용하겠어. 이게 더 히트의 고향. 제작인가요? 예스. 뜨로 히어로 어라이브. 저분 라이프 절반 깎았어. 에어맨 특수소환. 경고대 심판이다. 에어맨 효과. 히어로라드 카드 써차지. 어니스티네오스. 어니스티네오스. 배틀. 으엉. 똑같이 대자뷰 느껴진다. 어떨까. 하지만 님은 큰 실수를 하셨어요. 데미지 스탯시에 발동시켰어야 할 터. 아니 이번에는 어니스트가 존재한다. 레지드 전설 생환으로 아, 다시 갖고 온 어니스트 네오스. 어? 그렇다면 에어맨이 존재다 그 말인가? 하나 둘 저 묘지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나 볼군. 리빙 데드 같은 엔드 올해도 던 드로우. 아 이 카드가 지금 나오면 안 된. 그렇다면 에어맨의 쇼컨. 에어맨 효과 발동. 아니 이거는 이 카드 위에 히어로스까지 비드 마음 하는 마음을 파괴할 수 있다.
화목의 사자. 아니 화목의 사자라니. 링레드. 아니. 그러면 다시 사라졌다가 가버리지. 세장을 파괴한다. 전투 데미지는 없다. 내일 거면 때려보거라. 아 그렇다면 미라클 퓨전. 좋아, 그렇다면 묘지의 존재는 카드에 쓰지 않고 에어맨과 스파크맨을 제외하는 것으로 더 샤이닝을 쇼건 공연을 더 올리겠어. 그리고 님이 이 카드 때 체인을 못 걸게 죽창 날카롭고 튼실한 죽창을 소원하시게요? 날카롭고 단단한 죽창이 필요하다. 엔드 나이 턴 들어. 하! 방금 막 뽑은 카드가 에어맨은 쓰러지지 않는다고. 효과. 설마 또 어니스티네오스. 이제 모두가 아는 그 카드. 레스. 전 닝페인이 존재하는 건 어니스티네오스만 세 장이겠군요. 마인드 크러셔도 게임 끝나지. 본기야. 하지만 죽창으로도 게임이 끝날 터. 뿜. 뿜. 데피지. 하지만 더 샤이닝의 효과 발동. 두 장의 히어로 카드 한 장을 패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맨을 다시 한번 서치 가능. 오레오 던 드로우. 좋아, 저는 다시 에어맨의 소환. 에어맨 효과 발동. 제가 가져올 카드는 플라즈마. 그리고 미라클 퓨전의 발동. 기대주는 에어맨과 묘지 전형은 더 샤이닝을 제외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특수 소환. 난 능력하겠어. 더 샤이닝으로 어택. 어디 쓸테면 쓰보시든지. 어디 스티디오스. 어차피 끝난 거. 효과 발동. 두 장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무겐 서치. 그리고 에어맨에게 공격. 어? 왜 효과가 안될 뻔했다. 깜짝이야. 생각 중인 것 같구나. 이렇게 700 데미지 주고 부르시지. 어딜 감히. 저는 엔드합니다. 나이 턴 뜸 셋 엔드. 드로우. 이렇음 나의 영웅설은 이어졌다. 에어맨 쇼칸 효과 왔어. 맛 또 아니구나. 또 가져온 줄 알았네. 그리고 인디어티스군 보톤빌 세 장을 되돌리는 것으로. 전 요제 전 대개 존재는 어니스티니오스. 아니요 레벨 4 이하예요. 아 좋아. 에어맨으로 공기야. 전전복귀. 역시 전전복귀 2000이다. 다음은 공격. 버텼어. 좋아. 난 여기서 트롤을 한번 해보겠다. 공격력을 뜨면 주작이 되고 7500. 거기다가 아니다 이거 쓰면 안 된다. 쓰면 공격 내려간다. 여기 어니스티네오스. 후! 엔드! 블랙홀이면 주작이지. 엔드. 오레오 턴! 드로우! 어! 아! 또 나왔어 이거! 에이 설마 또 주작 나오겠어. 검정카드 탐욕이다. 어우 깜짝이야.
들어오라도 해야지. 아 맞다. 마지막 창문을... 들어오는데. 창문 닫는 거 깜빡했다 이거. 윙윙 소리 심했겠네요. 아 이겼다. 후! 좋아 여기까지. 네 뭐 이렇게 해서 뭐냐 어니스트 덱 맞춰봤고요. 어니스트 히어로 덱 맞춰봤고요. 솔직히 이 덱 같은 경우에는 뭐였지 저번에 더 히트 덱을 이제 제가 만들어봤는데 근데 그때 동포연을 제대로 못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스러워가지고 이제 맞춘 이제 어니스트 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어맨의 서치할터에서 뭐냐 언더더네오스를 가져온 다음에 뭐냐 동포연을 그렇게 발동시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전든 진가의 신문 정말 감사합니다. 잘 나오는겨?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영상만 쓸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 님 빠이 빠이.